웃기시네. 웃긴 것 같아? 야, 그 어떤 년들도 놈들도 못 맞추더라. 네가 말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해줄게. 네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응? 네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내 안은 다 소환을 할 수 있다. 괜찮아. 괜찮아. 웃어봐. 해봐, 해봐. 알았어. 미안해. 이쁘게 그려라. 그게 뭐냐? 보이지? 계속 보고 있어. 원래 나무는 뿌리부터 없애는 거야. 너는 몰랐지. 그냥 올라타면 되는 줄 알았지.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에 사는 남윤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청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우울증을 거의 십몇 년째 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아지진 않고 더 심해지고 자꾸 뭐 이상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생겨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대신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보이시는 게 저한테 어떤 게 보이시는 건가요? 그냥 뭐 이미지를 이렇게 보인다라기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휙 지나가는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현상 뭐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처음 봤을 때 한 고등학교 2,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16년? 기분이 급격하게 나빠지면 다른 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심하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안 봐도 될 걸 보게 되고 얘기 안 해도 될 걸 얘기하고 제가 다른 사람 흉내를 내면서 얘기를 한대요. 남편 말로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왼쪽 다리가 그냥 뻣뻣한 강목처럼 아예 안 움직여서 병원을 진짜 큰 병원까지 다니면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통증은 있어요. 의사들도 절대 아플 수 없는 부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통증이 있고 뭐 이제 가끔 뭐가 지나가는 것처럼 까만색 그림자 같은 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뭐지? 떠드는 소리, 말소리 같은 게 들리거나 특히 귀에서 엄청 크게 이명 같은 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아프면 걷지를 못해요. 그냥 다리가 여기서부터는 아예 안 움직여요. 나무 막대기를 끌고 가듯이 걷던지 아예 발이 떨어지질 않아, 땅에서.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특히 횡단보도가 한가운데서 아프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예 안 움직여서. 다리가 아픈 줄 알고 목발까지 지었거든요. 근데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도 누르면 아프긴 해요. 평소에도. 근데 뭐 이렇게 뭐 걷지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순간순간 그럴 땐 있죠. 그래서 다리를 절다 그러죠. 왜 다리 갑자기 쑥 끌리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랬어요.
1년에 한 3, 4번씩은 그러고 뭐 평소에도 아픈 건 꾸준히 있는데 3, 4번 정도는 진짜 심하게 아픈 것 같아요. 네, 진짜 온갖 검사를 다 했거든요. 네, 다칠 부위도 아니고 염증이 생길 부위도 아니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그런 걸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도 사람이 반이 잘려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안 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딸이 누가 자기한테 얘기를 건대요. 혼자 놀고 있는데 저 때문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엄청 무섭고 괜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나? 처음에는 얘가 혼자 있는 놀아서 심심해서 그렇게 얘기를 지어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말하는 표정이 진짜 겁에 너무 질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미안하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갖고 그 장난감을 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애들한테. 그 장난감은 어떤 거죠? 마트에서 산 성 모양의 장난감이었거든요. 그 장난감을 예전 집에서 놀 땐 괜찮았는데 이 집에 와서 처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나랑 같이 놀자라고 웬 여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큰딸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차가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서 엄마 방금 옆 차에 오빠가 인사했어.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놀자 그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가끔.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친정 엄마겠네. 네네. 일단 인사부터 할까 우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네. 내가 오늘 여기 사례를 본 거는 네. 본인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겪었을 때 어디 가도 이제 신이다 아니다 네. 하는 말 때문에 네. 그게 조금 더 확연히 알고 싶고 네.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네. 신청을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 네. 친정도 내가 여기 온다 해놓고 나서는 네. 문씨도 그렇고 본인은 친정의 어떤 내력은 다 알잖아. 잘 몰라요. 몰라? 네, 얘기를 안 해주셔. 맞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시댁을 이렇게 둘러보고 보면 결혼을 했어. 근데 시댁도 그렇고 문씨 가정도 그렇고 남씨 가정도 보면 신부리의 가정은 맞아. 네. 신명을 양쪽 다 섬겼던 가정은 맞는 것 같아. 네. 맞지? 네. 이야기는 들어봤어. 네. 문씨 가정도 윗대를 둘러보면은 네. 신명을 알고는 왔고 그러나 내려오면서 문씨 네. 가정을 둘러보면 저를 많이 이렇게 많이 위하던 가정이야. 아, 네네네. 그렇지? 네. 그리고 손님이 당대에는 맞대도 과언이 아니야. 내가 이제 돌을 닦는다고. 아, 네네네. 산천을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던 조부 때, 네. 내 조부 할아버지 때, 시 조부 할아버지 때, 내 형제간 일신이 한 명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종교적으로 종부를 많이 위하던 가정이야. 문씨 네. 가정은. 근데 남씨 가정을 둘러보면 신이라 이름을 짓고 벌써 네. 이미 본인이 친정에서 네. 시집을 오기 전에 네. 벌써 15살, 16살 이 시기 때 여자가 되는 시기 때부터 네. 이미 친정에서 위하던 신명이 있어.
네. 위하던 신이 있다고. 내 조부 할머니 때부터 신이 많을 신명을 많이 위하던 너한테 벌써 이미 정주가 되어서 그때부터 너한테 신을 한번 해보자고 한 격이야. 남씨 가정의 친정부리에서 조상에서는 본인이 신명에서도 남씨 가정의 본신에서는 네. 원신에서는 너를 선택하진 않았어. 네. 다만 이 남씨 가정이 시집을 와서 신을 원하고 신을 많이 섬겼던 할머니가 네. 많이 위하고 살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거기에서 많이 위하다 보면 거기 신명이 깃들 거 아니야. 아, 네. 거기에 있는 신명에서 네. 너를 이렇게 점주를 하다 보니까 아, 네. 너한테 이렇게 너한테 와서 느낌도 예감도 직감도 육감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누군가가 무언가 일어나는 일도 예감도 직감도 나는 신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본인 스스로도 네, 네. 그거는 본인한테 진짜 몸주 너를 애초에 태초에 아버지 씨를 빌리고 엄마 배를 빌려서 만들었던 이 남씨 가정의 본부리에서는 너를 무당을 만들어 보자고 오진 않았단 말이야. 아, 네. 근데 이 남씨 가정에서 시집을 온 할머니 하나가 네. 선왕기가 되었든 선왕신이 되었든 네. 어떤 신명을 딱 위하고 모시고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가 받들어 온 게 있단 말이야. 받은 신명들이 네. 거기서 너를 딱 점주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너한테 와서 제일 많이 왕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감 육감이 누구보다 빠르고 네. 점은 빨리 맞춘다 너가. 예감 직감도 빠르다. 무슨 일이 일어날 일을 네. 너가 어렸을 때부터 쭉 빠르고 네 맞아요. 일어날 일이 이럴 것 같다라는 거 네 맞아요. 본능적으로 이렇다 누가 그렇다 하고 들려주는 건 아닌데 네.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탁탁탁탁탁 네 맞아요. 말을 한다. 근데 해결은 할 수가 없다 본인이.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는 결정을 못 짓지만 전통수 하나는 귀똥차게 한다 본인이. 근데 그걸 하나 들고 네. 여기 가도 답답하고 저기 가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물어를 보러 간단 말이야. 네. 근데 시집을 듣고 오다 보니까 네. 이 문씨 가정 역시도 네. 제대로 모신 것도 아닌 것이. 스님도 어느 산을 가면은 뭐 나무가 되었든 돌이 되었든 돗 닦는다고 네. 닦았을 게 있을 거 아니까. 네. 그렇게 불렸던 어떤 이런 10만 명의 뿌리들이 네. 조상들이나 그게 그 밑에서 따라오는 기기들이. 네. 받아먹던 세월들이 있으니까 네. 이게 내가 시집 와서 이 문씨 가정과 합이 탁 되면서 네. 탁 붙으면서 더 심해지는 거야. 아... 근데 그때는 너 혼자서 다 했단 말이야. 네. 시집을 오기 전에는 네. 너 혼자서 변덕도 부려봤다가 이 감식당을 발동도 해봤다가 올라오는 것도 눌려도 봤다가 네. 터져도 봤다가 근데 애기들이 탁 있단 말이야. 네. 문씨 가정에는 시집을 오는 네. 네가 이랬든 저랬든 아이들을 놓고 씨를 뿌렸는데 너한테 따라온 이 일은 기운들이 네. 아이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야. 친정을 둘러보면은 네. 문씨 가정도 자살 온기가 있지만 친정을 둘러봐도 이렇게 자살 온기가 온다. 네. 그리고 이 남씨 가정도 남씨 가정이지만 너는 특히나 이 방씨 가정에서 따라온 이 외조부의 자살 문신이 남문신 하나, 조부 할아버지 하나 다 이렇게 자살 혼신들이 청춘기들이 앞을 서다 보니까 늘 외롭다니는 욱한다 네. 서글프다 이게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알 수도 없는 이결 네, 혼자서 맞아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네. 어떨 때는 이 우울함이 저 바다 밑까지 네가 내려간다 끝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엄마가 왜 있어도 남편이 있어 대화하기 싫고 네. 아이들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보긴 봐줘야 되는데 다 귀찮고 네. 내가 이래 살아보면 뭐하나 맞아요. 무당을 하자니 내 능력치를 보니까 그만인 것 같고 안 하자하니 내가 초근 있어가지고 아니다는 소리도 열받고 맞다는 소리도 불안하고 맞잖아 네. 그 중입에 네가 써다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으면 아예 쳐다보지 말든가 네. 사람이 긴 것 같으면 확 잘못 뭐 그게 잘못되었든 사기가 되었든 뭐라도 뛰어버린가 네.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신이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혼자서 파고들라 하고 궁금하기는 하고. 네 맞아요. 맞잖아. 네. 버리자고 하니 내 직감 육감이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이거는 그냥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 집 무당 집에 가서도 이 말을 들으면. 아니다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인정을 안 해주면 인정을 안 해줘서 짜증스럽고. 이 가정을 지키자고 문씨 가정에서 너를 점주를 한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네. 남씨 가정에서 너를 이 문씨 가정에 신을 만들자고 또 너를 점주를 한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네. 언니가 그냥 이 남씨 가정에서 윗대에 조모대 섬기던 이 신이 네. 너를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돌아가시고 왜 당신도 이거를 섬기다 말았다 섬기다 말았다 했지 정말로 제대로 섬기진 않았거든. 왜 상황이 어찌 되었든 누군가 그렇게 못 섬기게 만들었든 간에 제대로 된 신을 섬기고 갔다 하면 옆에 상황들이 그렇게까지 만들었겠나. 그지? 선생님들처럼 뒤에서 받쳐주는 식구들도 있고 뒤에서 어떻게든 잘해보라고 응원해주는 것도 있게끔 만드는 게 신인데. 네네네. 무슨 말인가 알겠지? 네. 그래서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물론 윗대에서 이렇게 모셨던 기운들 때문에 너를 점주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선택은 네. 너가 앞으로 가서 하면 되고 쌤이 네. 지금 봤을 때는 문씨 가정과 네. 남씨 가정 그리고 또 다른 외조불에서 들어오는 이 기운들이 너무 엉켜가지고 너를 힘들게 하니까 네. 너만 힘들면 괜찮지만 너가 처녀 같으면 네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는데 네.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 결정은 네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거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리를 조금 하자. 네. 알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씨 문씨 가정의 남씨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벌이 있다면 오늘 걷어내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걷어내고 조상이 들어와 있다면 원만한 오신 조상님들 한만한 오신 조상님들 원도 풀고 한도 풀을 자는 이 정상이 분명하고 그 안에 벌이 있고 고가 메여 있다면 고를 낱낱이 푸는 가정이 분명하니 오늘 선왕에 메여 있는 조상이 있다면 선왕고를 한번 풀고 갈 것이고 타살에 메여 있는 조상이 있다면 타살고도 풀고 가실 것이고 오늘 지금부터 문씨 가정의 남씨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만부정 천부정을 거들어 가볼게요. 안 아픈 거요. 아무도 안 아픈 거요.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내가 안 아프게 해준 도시 대신 너는 뭐 해줄 건데? 뭘 해드려야 돼요? 응? 뭘 해드려야 해요? 나한테 엎드려야지. 나를 신으로 받들어야지. 저는 그냥 안 아프길 바라는 거지 무언가를 대가로 바치고 싶지 않아요. 뭘 여태까지 했잖아. 이젠 안 그러고 싶어요. 왜? 딱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했는데 뭐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좋은 방법이었어. 신랑도 내 마음대로 했지. 다리도 아프게 했다가 살림살이 이만큼 산더미 넣어두고 아무것도 싫게끔 했다가 나도 이렇게 처녀기에 청춘에 워낙 상사가 되어서 네. 처녀 상사가 되어서 목을 메고 나무에 선왕에 메고 죽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나한테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염원하고 기리고 바라고 하는 바람에 여기는 할머니가 네. 시인 줄 알고 네. 모신 아, 처녀기다 네. 알아들었지 엄마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가 벌써 15살 16살 때 차고 들어서 네. 그래도 이 귀신이 너하고 제일 많이 오랫동안 유착이 되어 있었어. 네. 유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때까지 아팠던 거야. 네. 니도 네 마음이 안 풀리니까 이런 귀신들과 손을 잡은 걸 계기 되잖아. 네.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모르고. 네. 뭔 말인가 알겠지. 네. 그래서 쌤이 오늘은 실컷 풀어줄 테니까. 네. 이렇게 풀고. 그랬으면 그랬다. 그런 마음이었다. 내가 이렇게 선왕 끝에 따라오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또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네가 신 안 받을까 봐. 네가 신 안 받을까 봐. 안 받을 거예요. 왜? 안 받을 거예요. 선생님이 받아도 된다고 했잖아. 아니요. 안 할래요. 왜?
안 할래요. 저 여태까지 덕분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할래요. 네 몸주신도 있다 그 마음을 주는데 네. 여기서 더 많이 줬다. 네. 무당이 되었던 동네 사람이 되었던 어떤 길이고 염원했던 그 기운이 네.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귀신도 네. 귀신인데 네. 신이라 착각을 하고 무당들이 네. 신인 줄 알고 계속해서 미기고 또 미기고 미기고 또 미기 하면 귀신이 파워가 커진다 이렇게 네. 몸 덩치가 엄청 커진다고 옷을 입힌 데가 또 입고 또 입고 입고 하니까 파워가 커져가 니가 네. 내가 네. 그래서 웬만한 점은 네. 저기 앉아있는 년들보다 내가 더 잘 보잖아 맞지? 신꿈을 네. 니한테 보여준다고 신꿈이 아닌데 네. 신꿈인 것처럼 네. 이 선한기가 네. 뭔 말인가 알겠나? 네. 그래서 내가 앞을 계속 서가 얘한테 꿈을 준다. 꿈을 주면 아 진짜 갔다 싶어. 엄마한테 쪼르륵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물어봐야 되는가? 엄마 진짜 구슬 해야 되나? 내가 신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가면 가리만 잡으면 된다 하던데 어디 가면 조상 구슬 해란다. 어디 가면 신을 받아야 된단다. 맞잖아. 네. 뭔 말이야 됐겠지.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오늘 선왕대 끝에 너희 조모 할머니 남씨 가정의 조모 할머니 친정의 할머니 그 끝에 네. 이렇게 모시고 네. 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네. 들어왔던 이 선왕기는 네. 오늘날에 이렇게 풀고 가고 네. 닦아가고 네. 제껴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왔다고. 아버지 왔다고. 뭐 일로 내가 왔는데.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요. 다 애한테가 너한테 해주고 안 해주고 필요 없고 내가 너가 아버지라고. 그럼 동생들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와요? 아유 씨발 동생들한테도 가고 니한테도 가고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왔다. 해준 게 없어 오지 말고 끝까지 나 아빠 싫어. 그럼 가지 말면 양하고 계속 붙어 있던 거야. 가 그냥. 그냥 못 간다. 가 나 아빠 싫어. 뭐 보내줘야 가지 그래. 그냥 가 아빠가 알아서 왜 내 다... 혼자 뭐 갈 수 있으면 내가 이거 왜 매이는데. 아빠 죽을 때까지 다 내가 해줬잖아. 죽어서도 나만 찾고. 그래 내가 찾아왔지 알면서 왜. 왜 그렇게 잘해주던 슬기랑 나리를 두고 왜 나만 찾아와. 얘 제일 좋으니까. 웃기고 있대. 맨날 나한테 욕하고. 니가 제일 만만하니까. 때리고. 아버지가 니한테 풀라고 왔잖아. 그래. 싫어. 아빠는 그냥 싫어. 임진아. 아버지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봐 임진아. 너한테는 떨어져 나가라. 잘못 했다. 어떻게 그랬어? 전혀 없으니까. 왜 나한테만 그랬어? 니가 이거 애매하고 제일 닮은 것 같아서. 그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너한테 가서 임준아 쌤 이거는 쌤 반 아버지하고 반 아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가면 엄마가 앞에 있어도 짜증나고 없으면 불안하고. 뭔 말인가 알겠네. 네. 니가 시집 간 것도 짜증나고 나는 절대로 내 딸한테 니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니 가정 지키려고 용도 쓰고 니가 내가 한 짓은 그렇다 치고 야 너희 엄마가 딱 하고 나서 붙은 니를 괴롭혔다. 니야 눈빛, 말투, 니 행동 너희 애매가 똑같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니를 두드려 패고
니를 아프게 하고 니를 힘들게 하면 너희 엄마가 돌아올 줄 알았지. 그 소리 들으면 너희 애미가 돌아올 줄 알았다고. 안 돌아오대 전현이. 엄마가 알잖아 아빠도. 아빠가 뭘 때문에 그러는지 이제 알겠냐. 후회하지. 그럼 잘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 잘해야 되는데 나도 내 정신 넘주고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근데 윤진아 잘 들어라. 너를 지키고, 어? 그리고 둘째도 있잖아. 어, 이 딸들이 명이 없다 보니까, 어? 아버지도 명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액 빠진 거야. 네. 너 엄마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못 알아주니까 아버지를 아까 중에 돌게 해서라도 어 대주가 이 아버지가 타깃인 거야 실은. 네. 어, 그래서 이 대주를 미치게 만들어 버린 거야. 뭔 말인가 좀 알아듣겠나? 네. 아버지가 미쳐야 네가 그나마 명땜을 하고 살고 너 동생도 그나마 명땜을 하고 산다. 어찌 보면 너가 아버지가 불쌍하겠지. 네. 물론 인간적으로는 나쁜 거지만 그렇게 신에서 덮어 씌우나 보니까 지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너는 나한테도 사랑스럽고 너는 내한테도 누구 애미 못지않게 가슴 아픈 아픈 손가락이고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마서 좋아하시면 이제 그만 힘들게. 당신 제가 아버지 이제 아버지 가려고. 가. 내가 은준이랑 같이 갈게. 그래도 내 딸 가는 길에 아버지가 살아생지 못했던 말 하고 가고. 아버지가 가게처럼 했던 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제 가만 게. 그래서 윤진아 오늘 아버지는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매여 있는 고를 너하고 내하고 이렇게 매여 있는 고를 풀고 가고. 네. 오늘 내가 닦아갈 테니 딸아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너한테 못했던 거는 미안하다. 그래서 오늘은 너도 아버지한테 매일 보는 마음을 풀어야지. 네. 내가 죽어서나마 한 마음 되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너는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 부모들이 지은 죄 네가 안고 가지 말고 너는 아버지가 못 다른 사람 다 살고 행복하게 살고 와라. 알겠나? 마지막 우리 아버지 한번 알아보자. 아빠가 많이 미안하고 아빠는 많이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고 대인이 우리 손주들 잘 키우고 사위 장인이 사위를 마음에 잘 들어하더라고 전해줘라. 응? 응. 네 오늘은 이것도 내가 풀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세요. 전환기. 어, 오늘은 나한테 이야기 다 하지 않으면 못 간다. 네가 싫다 해서 안 할 수 있겠나? 이거 진짜 나 줄 거지? 그럼. 얘기하면 돼? 이야기해. 뭘 얘기해야 돼? 어디부터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야기했잖아. 바보야? 그만큼 바본데 어떻게 전환기가 되었대? 그래서 와서 뭐 했어? 첫 만나면 줄을 만들었어. 응? 첫 만나면 줄을 만들었어. 어. 그래가지고 예쁜색 옷을 찢어가지고 줄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래 그 줄이 하지? 뭐겠니? 여태까지 너가 몇백 년씩 받아 먹었던 어? 그게 이렇게 오색 천이 되거나 사람들이 소원하고 기원하는 너한테 매일같이 매달아 놓고 그지? 보여줄게.
어,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여태까지 제일 많이 받은 거, 어? 자, 이것도 줄 거야? 그래, 그거 줄게. 이렇게 쎄갖고 사람들이 기원하고, 어? 너한테 맞지? 맞아. 어, 어. 소원 들어주고. 최근에 얘 통해서 나 이것도 사왔다. 이쁘더라. 그렇지. 어, 엄마 아직 그리다 하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어디다가 숨겨놨어? 안 숨겼어. 흉내낸다고 찢어버렸어. 그렇지? 그래 잘했어? 흉내내니까 좋았어? 재미는 있더라. 그것도 뭐 했어? 애들을 괴롭혔어. 누구를 괴롭혔어? 둘째. 어, 하은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혔어? 됐어.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깨물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얼굴에 멍이 드는 거야. 그랬어. 걔 너만 그랬어? 너 밑에 같이 따라온 애기 있잖아. 난 몇 번 안 그랬어. 몰라, 걔가 얼마 전에도 남편한테 그랬어. 딸랑이 사달라고. 그래, 알아. 네 밑에 따라오는 선한 동작이잖아. 그래서 와서 애기 짓 하게 하고. 그럼 그 애기 데리고 볼까? 지금부터. 어? 응. 가자! 말도 못하고. 너가 와서 맨날 딸랑이 사달라 했어? 너를 이렇게 앞세웠나 본데 오늘. 니를 앞세워오네 지금 보니까. 어, 아까 그 전환기 있지? 그 밑에 따라온 동작이 있지? 어, 할머니가 분리시켜 줄 테니까. 아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늘은 길을 닦아줄 테니까 오늘 문시 가정에 할머니 있지? 올라가시는 그 할머니 손길 잡고 그리 올라가. 가자. 오늘 애기는 할머니가 문 열어줄 테니까 오늘 길 닦아서 가자. 할머니 손길을 잡고 올라가는 거다. 가자! 이제 몸을 함부로! 그래, 네가 와야지. 줘봐라, 이제 성질 다 부린다, 이거 줘봐라. 어떡하냐, 너가 와. 여태까지 앉아있던 그 나무 내가 불 사질 건데, 오늘. 네가 뭔데? 내가 뭐냐고, 내가 뭔 것 같노? 잘 봐라. 아니, 네가, 왜? 네가 다른 내... 무당들은 다 니한테 엎드리는데 내가 안 엎드려서? 네가 내가 나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야, 그러니까 내가 도술이 있는 거야. 웃기시네. 어, 웃긴 것 같아? 야, 그 어떤 년들도 어. 놈들도 못 맞추더라. 그래, 근데 오늘 어떡하냐? 아, 얘 왜 이렇게 엉켜. 아서 무슨 짓 했냐고. 네가 말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해줄게. 와, 안네. 네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응? 네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내 안은 다 소환을 할 수 있다. 응? 해봐. 괜찮아, 괜찮아. 웃어봐. 해봐, 해봐. 어, 알았어. 신기하네. 아, 좀 이쁘게 그려라. 그게 뭐냐? 보고 있어. 원래 나무는 뿌리부터 없애는 거야. 너는 몰랐지. 그냥 올라타면 되는 줄 알았지. 가라. 왜? 어떻게 하라며? 어?
나는 내 방식대로 했을 뿐이고 너는 저게 10분 내로 저 나무는 불탈 거고 그럼 너희는 있는 자리가 없어질 거고 없으면 얘한테 있지 뭐 그래 있어라 어. 오늘은 얘한테 죽일 거니까 응? 오늘은 우리 윤진이도 오늘 엄마 없다 어? 어떡하노 윤진이가 죽었다 엄마 오늘부로 윤진이가 죽었어 어? 어? 오늘부터 오늘부로 그만해. 윤진이가 죽었다고 자 오늘 경호생에 우리 오늘날에 6월이라 16날에 우리 남씨 우리 어 공주방석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엄마 어 딸을 가슴에 묻었다 아이고 아이고 세 번을 했어요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 그만해 알았어 잘못했어 그만해 아이고 잘못했어 가자 가자 그때까지 네가 왔다 갔다 했던 만신들 네가 좋아하는 만신들 입에서 너를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어? 너를 고스트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선왕대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대신 할머니 불사대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지? 어? 동자라 이름을 지어주고 어? 맞나 안 맞나? 맞아 어. 그래서 여기 몸에 담을 수나 있대? 어? 안 돼 얘도 어. 알아 근데 갈 데가 없잖아 가야지 지금부터 가자 자 지금부터 가자 지금부터 가지 않으면 가면 왜 죽겠네 네가 가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따 대고 딜하노 여태까지 무당들하고 딜 많이 했나 갖다 바쳐야지 네가 뭘 하고 갖다 바쳐야 뭘 해주고 어? 나는 네 도수로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어? 이따이한테 엎드려가지고 뭔가 받을 수 있는 받을 필요 자체가 없다 나는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가자 알았으니까 이거 해 알았으니까 제발 이거 해 저것만 꺼져 알았으니까 뭐든 내 할게 내 마음이야 뭐든 할 테니까 저거 꺼져 뭐든 할게 나가 그래 뭐든 할게 나가 알았어 지금부터는 네가 나가야 지금부터는 내 말에 복종한다 네 말에 복종해서 하는 무당이 아니라 어? 네. 지금부터 네가 내 말에 복종하고 간다 네 알았나? 네 가자 어떻게 나갈 거야? 나가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열어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자 경찰 따라가는 거다 네. 가자 가자 너 좀 누워봐라니 좀 누워보자 윤진아 쌤 눈을 보자 해도 이렇게 청춘해 어 원한기에 어 그리고 남씨 가정이든 문씨 가정이든 위하든 어 그 신명 끝에 말명뿌리 끝에 이렇게 원앙상사 내가 되고 선한기 내가 되어서 네. 너한테 제일 많이 갈구치고 어 이렇게 사이사이대로 파고들었던 거 신이다 아니다 판단 한번 내어보자고 흔들어 놓았던 기운들 네. 이렇게 잠시 잠깐 동서남북 길문 끝에 너희 집안에 들어오는 그 길문 끝에 이렇게 막고 있는 거 허튼기들이 너한테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격이다. 그래서 그 판단 내어보자고 오늘 이 길을 했던 것이니까 네. 하나 더. 그러고 나면은 이거는 명깃발이다. 네. 어, 이 가정에 알 일이 있고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대주가 되었든 네가 되었든 어, 다칠 일, 방금 고변이 일어날 일, 놀랄 일 몸 수준으로 그럴 일을 한번 막아보자고 오늘 급하게 이 일이 들어온 거다 알겠지? 네. 옛날에 과거에 매여 있어 살 수는 없어 이제는 네.
어, 그거는 지나간 과거야. 뭐 말인가 알아듣겠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상과 어, 네. 신명의 네. 어, 판단공수 내는 날이었다. 오늘 솔루션 진행하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뭔가 되게 홀가분한 느낌이에요. 웬만큼은 이제 걱정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네. 사르자님 그 아버지가 나오셨잖아요. 네. 간만에 뵌 거 어떠셨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빠랑 사이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런지 내 옆에 있다고 하니까 더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아빠 마지막으로 아빠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뵀던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또 오늘이라도 아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진행하신 임원영 선생님께도 마지막 말씀을 한 번 해주신다고. 오늘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고 덕분에 아빠랑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례자는 어떤 사례자였나요?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첫 번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놀랄 일도 생기고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자꾸 뭐가 보인다 하고 하니까 뭐 사례자 본인도 그랬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무속인이나 점집을 가서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면서 뭐 신기가 있다 아니면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자신이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도 뭐 집에서 내려오는 어떤 집안의 뭐 조상신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신명의 불의가 있다 보니까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림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오늘 사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례자한테 이제 앞으로 뭘 하든 본인의 이제 선택이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의미가 어떤 걸까요? 그 의미가 그냥 자기의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오늘 어떤 걸 느꼈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변환점은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요. 신이다 해서 이 길을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고 해서 뭐 자기 마음이 동요가 되는데 거기 아직까지 미련이 남는데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지금 어떤 우리가 하는 이런 프로젝트나 촬영 자체가 뭐 신을 내려주고 받고 이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그 어떤 선택도 오늘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여태까지 본인 스스로 하기도 했지만 뭔가 큰 결정은 누구한테 미룬 것 같거든요. 오늘 사례자가 보면 사실은 그게 부모,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식, 그리고 신, 뭐 허주, 뭐 이런 거에 조금 미뤘던 것 같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떤 선택과 안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그 선택은 본인한테 스스로 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뭐 엄마로 살든, 아내로 살든, 뭐 제자로 살든, 그 어떤 선택도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